스브스 대표 고민 상담 전문 캐스터 이재영입니다. 주간 배구가 새롭게 태어났는데요. 바로 제가 빠질 수가 없죠. 대한민국 배구의 고민이 사라지는 그날을 꿈꾸며 고민 상담소를 새롭게 개설했습니다. 첫 번째 고민 들어보겠습니다. 여보세요? 네, 여보세요. 누구신지요? 네, 이번에 1라운드 1순위로 뽑힌 한국생명 이주아입니다. 아, 1라운드 1순위. 대박인데요. 고민 있다고요? 어떤 고민 있죠? 키에 비해 되게 팔이 짧아가지고. 아하. 사실 제 키는 이재영이나 이다영 선수 정도의 팔 길이는 김세영, 양효진 정도 팔 길이에요. JYP. 팔을 길게 할 수 있는 한 가지 운동이 있어요. 우리 축구 쪽에 팔이 긴 골키퍼, 대한민국에는 김영광, 잉글랜드에서는 저 대야 골키퍼가 있는데 두 명의 골키퍼가요 철봉을 했다고 하거든요. 철봉에 매달리면 팔이 길어진대요. 혹시 철봉해 볼 생각 없나요? 근데 제 나이 때 되나요? 아, 되겠다. 아직 19살이니. 그렇지, 아직 19살 꽃다운 나이. 성장판 아직 안 다쳤으니까 한 195까지 클 수 있는 거 아닌가요? 제가요 이번 시즌에 이주아 선수가 블로킹을 했다 그럼 생각한 게 있는데 아주 좋아 이주아. 좋아 아주 좋아 이주아. 좋아 발은 이렇게 이쁘게 했어요. 아, 이 발은 이쁘게. 방금 발이 되게 이상했다. 또박또박. 강조. 오케이, 그러면 철봉으로 팔 길어지고 3cm 더 큰 아주 좋아 이주아 좋아 블로킹 득점 이렇게 하도록 할게요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두 번째 고민 전화 받겠습니다. 여보세요. 여보세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누구신지요? 스포츠 중계를 하고 있는 아나운서 조민호라고 합니다. 어떠한 고민거리가 있으신지요? 육상, 유도, 농구, 축구 뭐 기타 등등 중계를 했었는데 이제 오랜만에 그 배구 중계를 하게 돼서 한 2년 좀 넘은 것 같아요. 그래서 감각이 오래됐는지도 모르겠고 잘하는 모습도 좀 보여주고 싶고 그래서 좀 고민차 전화를 드렸습니다. 일단은 스포츠 캐스터계의 단군 할아버지. 제가 오늘 이 시간에 그 단군 민호님이라고 불러도 될까요? 아니 뭐 단군 거기까지 올라가면 너무 또 좀 뭐 그런 것 같고요. 어찌됐건 그 제트대로 단군 민호님으로 좀 제가 부르도록 하겠습니다. 단군 민호님께서 지금 배구 중계 안 하신 지 한 2년 되셨다고 감이 이거는 떨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. 좀 감 떨어지지 않으셨어요? 제가 이제 뭐 가을철에 뭐 감은 많이 따봤지만 감이 제대로 뭐 떨어지는 사람은 아니라서. 역시 이 유머는 단군 민호님다운 유머. 이거 아무나 할 수 없어요. 감을 이제 찾으셔야 되는데 지금 이 순간에 이 중계방송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밀고 있는 멘트 배구 중계 제가 들어보겠습니다. 자, 흥국생명과 IBK 기업은행의 경기 1세트 경기가 시작이 됐습니다. 뜹니다, 때립니다, 꽂힙니다. 1대 0 앞서는 흥국생명. 아, 분위기는 이제 뭐 아 좋아요. 박수 한번 하는데. 아, 브라보. 역시 단군민호. 단군민호. 약간 요게 조금 한 5년 전 트렌드인 것 같아요. 아, 5년 전이요? 예, 5년 전 트렌드. 공백기는 2년이었는데 5년 전 트렌드니까 제가 대세 아니겠습니까? 단군 민호는 가고 시바재형이 떠올랐기 때문에 아 저한테 한번 배워보시는 건 어떤지. 배우는 거 지금 저기 그 저기 저기 어디니? 지금 이제 장소는 저 비밀리에 붙이고 있기 때문에. 여기서 이렇게 또 뭐하니? 아니 그 이게 상담도 상담이고 또 이제 배우라고 하니까 중계의 3원칙이 뭐라고 내가 기억을 했나? 아, 그 3원칙은 잠시도 집에 이게 올 시즌 이 프로 배구 정말 시청자들에게 재밌고 또 신나고 멋진 그런 이제 배구 중계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. 2018-2019 V리그 SBS 스포츠 파이팅! 파이팅!